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풍제약은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현재 가격권은 어느 정도 좀 대응의 영역이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라인을 설정을 해드린 상태인데, 기술적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확정 수익이 난다면 좀 챙겨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뭐 영상 촬영 전에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좀 봤는데, 뭐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세력이 더 올릴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제 실체가 없는 기대감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이제 다른 투자 상품이죠, 비트코인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나타냈던 투자 상품이었는데, 당시 저도 코인 투자를 좀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뭐 투자를 해놓고 다음날 되면 막100%가 올라있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코인판에서도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줄때 챙겨서 먹고 나온 사람들만 이제 돈을 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코인을 해서 뭐한 1억 정도를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은, 또 코인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존버를 해서 뭐 반토막 이상의 손실도 나고,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빚까지 또 이제 떠안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남들이 더 간다는 등더 간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막 붙어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대응은 필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풍제약도 현재 피라믹스에 대한 이제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상. 근데 이제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풍제약의 주가가 이제 위 회사들보다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승이 과연 맞을까? 현재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은 상황이 과연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들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분명한 건 지금과 같이 주가가 상승이 이어진 뒤에는 큰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 부분에서 대응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만이 내 투자금을 지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투자자분들은 신풍제약이 뭐 30만 원을 간다, 40만 원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근거가 과연 있을까요? 결국 투자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의 투자 금액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뭐 간다 간다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주가가 나중에 빠진다고 해서 뭐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신풍제약 주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신풍제약 주포가 있겠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주포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런 주포들의 매입 단가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을까요? 물론 싸게 사신 분도 계시긴 하겠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 바닥부터 작업에 들어갔을 건데, 지금 던진다고 해도 이제 그들은 모두 수익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혹 매도세가 쏟아진다고 했을 때, 급락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존버를 한 개인 투자자들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풍제약에 대해서 더 기대를 했던 거는 지금까지의 이런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주가 상승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주가 상승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피라맥스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풍제약에 왜곡된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신풍제약이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FTSE 지수에 편입이 된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신풍제약이 정말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편입됐다고 하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오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된 건데,
오히려 자 생각들을 해보면은 이렇게 외국계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때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포들 같은 경우는 더 던지기 좋은 상황이 됐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세력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풍제약 이미 올해 2,8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상황인데,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가격에서는 과연 기회가 클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클까요? 자, 이 부분은 스스로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리스크 관리 구간은 이 전고점, 7월 24일에 고점 구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이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인 관점으로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타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이제 물타기 한다고 해서 다른 투자자분들 선동해서 다른 투자자분들도 같이 손실을 보는 결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신풍제약의 상승이 과거 비트코인과 닮아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한 이해보다는 계속 오르니까 투자를 해서 더 간다, 더 간다 하던 시절이 있었죠. 실제 상당 기간 오르기도 했고, 하지만 결국 지금 보면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반토막 이상이 났고 정말 큰 폭의 하락세가 났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이런 기대감이 가장 위험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기대감보다는 객관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신풍제약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는 해 나가면서 확정 수익을 챙기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 시간에도 신풍제약에 대해서 뻔한 소리로 들리긴 하겠지만, 투자자분들께서 큰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자, 주식시장은 아주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꼭한 종목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신풍제약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강성주주님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시일이 지난 후에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